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며 상반기 안에 추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음 달 열리는 4.3 추념식에 윤석열 대통령의 참석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금리, 고물가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건설 경기 침체, 부동산 경기 악화, 고용 감소 등 각종 경제 지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보다 더한 경제 위기로 지역 경제 곳곳에서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 민생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주도가 상반기 추경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추경은 민생 경제 활력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상반기 중에 추경은 필요하지 않나라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올해로 76번째를 맞는 4.3 추념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만간 평화재단 이사장도 선임될 전망입니다. 최근 면접을 거친 후보에 대한 이사회 의견이 정리되면 이를 최대한 존중해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신분으로 추념식에 참석한 적이 없다며 최근 담당 국장이 대통령실을 방문해 참석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결정은 또 대통령실에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 입장에서는 대통령 신분으로 참석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참석하는 것이 저는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밖에 오 지사는 의료계 집단 행동과 관련해 의사들이 하루빨리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며 도내 중증 응급의료 체계는 비교적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